문석진 목사가 만난 사람, 오늘 이 시간은 우크라이나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전망규 김미정 선교사님과 인터뷰로 진행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한 3년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만.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선교사님 소개를 먼저 해 주실까요? 네, 저는 우크라이나에 지난 95년도 파송돼서 지금까지 계속 선교사로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우크라이나 가장 서쪽 끝에 있는 아주 작은 마을 우즈고로드 수도가 있는데 우즈고로드 도시 중에서도 바로 시골 지역 글리보케라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헤브론 공동체의 작은 가정교회를 지금 이루고 섬기고 있습니다. 네. 김미정 선교사님. 네, 저는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달려가는 김미정 선교사입니다. 네, 지난번에 저희하고 인터뷰를 하셨는데 아들 딸이 있어요. 전하은, 전성진. 네, 네. 그 가족이 다 선교사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인터뷰를 하자고 했는데 가족 관계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네. 아들은 97년생, 아직 장가는 안 갔고요. 전성진, 그 영어 이름은 조슈아라고 하고요. 아, 네. 우크라이나에서 가졌고, 그리고 한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아, 네. 급하게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태어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돼서, 그래서 한국에 가서 혼자서, 김정 선교사 혼자서 가서 태어났고, 우크라이나어에 있어서는 아주 원어민과 동일한 그런 전성진이 예 전성진 네. 형제 그렇고 하고요. 네. 그 전하은도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태어났는데 네. 우크라이나 말보다는 러시아어가 아주 능수능란하고 네. 키르기지스탄의 전하은 선교사는 거기서 활동을 했었고 네. 전성진 선교사는 캄보디아에서 활동하다가 나중에 이제 동생 있는 키르기지스탄에 합류해서 같이 1년 정도를 있다가 네. 이제 저희랑 같이 만나고 그런 시간들이 좀 있었습니다. 예. 네. 저희하고 이제 인터뷰를 하고 나서 바로 얼마 되지 않아서 전쟁이 났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저희 기독뉴스와 뉴욕 기독교 방송이 이제 우크라이나 난민 돕기 운동을 전개해서 그때 당시에 한 2만 5천에서 3만여 불 이렇게 모금해서 보내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소개 한번 해주시고, 네. 네. 우리 저 도왔던 교회에 또 목사님들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해주시죠. 예. 무엇보다도, 저희가 감사드린 거는, 우크라이나가 전쟁으로 가장 힘겹고 어려웠던,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저희가 어떻게 도와야 할지도 모르는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네. 그런데 우리 뉴욕 기독교 방송국에서 여러 뉴욕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과 연합해서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관심 가지시고 또 정말 2만 한 3천 그 이상의 사실 2만 3천 그 숫자보다도 더 큰 사랑을 보내주셔서 네네. 난민들에게 또는 거기 우크라이나에 있는 교회들에게 마음껏 흘러보내서 플로잉을 해서 그 교회가 마음껏 섬길 수 있는 정말 귀한 시간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이것이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저희 선교사들에게도 큰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번 그런 지원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교회들이 어떤 걸 경험했냐면 정말 교회는 하나구나. 그리스도의 몸된 우주적 공동체, 한 몸된 공동체임을 그들 모두가 다 경험하는 놀라운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네네. 최근에 근황은 어떻습니까? 그냥 많이 마음이 아프고 힘든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물론 이제 초기에는 우크라이나가 얼떨결에 마치 당한 것 같았고 그리고 많이 수적으로 밀렸는데 그래도 서방에서 또 미국에서 수많은 지원을 해주셨고 네.
그래서 뭔가 싸우려고 애를 썼는데 네. 시간이 가면서 전쟁이 길어지고 그리고 또 최근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으로 인해서 관심들이 다 한쪽으로 몰려갔죠. 그렇죠. 그러면서 또 지원이 많이 끊어지고 그런 가운데 있는데 현재 최근에 제가 들은 얘기로는 폴란드 지역으로 폴란드 지역으로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그동안 탈출한 인구 숫자가 18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아. 우크라이나 현지 신문에서 보았던 내용인데요. 1800만, 한 나라가,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서 폴란드 국경으로 넘어간다는 1800만 명이면 슬로바키아, 헝가리, 루마니아를 통해서 나간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을까 싶습니다. 피난 간 거. 그렇죠. 피난 갔고 또 여러 모습으로 갔고 했는데 뭐 그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통로로 해서 다른 나라로 갔겠죠. 독일로도 가고 뭐 미국으로도 가고. 근데 이 전쟁을 통해 가지고 현재로서는 폴란드에서 난민들을 더 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현재 전쟁의 상황은 너무나 아주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대외적으로는 많이 그걸 이제 보여주진 않는 것이 네. 우크라이나 분들의 사기를 좀 저하시키고 불안하게 할까봐 그런 대외적으로 나오지 않는데 그렇군요. 현재 러시아가 좀 강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보는 게 좀 맞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정말 많은 군인들이 생명을 잃고 있고 가족들이 생명을 잃고 있고 네. 아버지, 형제 또는 삼촌들이 다 생명을 잃고 있는데 최근 엊그저께 저희 함께 동역하시는 레오니드 목사님과 함께 일주일에 한 두 차례 말씀과 기도로 이렇게 나아가는데 네. 저희가 우크라이나 우주고로드에서 함께 동역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집시 목사님이신데 루슬란 목사님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나중에 한번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네네. 영장이 날려왔어요. 그 목사님이 이미 손자도 있고 영장? 예. 아 군대에서 징집하는? 예예 징집하는. 그러니까 손자가 있는 목사님인데 근데 영장이 날려왔어요. 그러니까 집시 목사님들은 목사증이라는 게 따로 없는데 네. 그냥 집시들 사는 곳곳마다 다니면서 조그맣게 가정교회처럼 예배를 인도하고 그랬는데 영장이 날라와서 얼마든지 다른 나라로 갈 수 있었는데 안 나가고 들어와서 있다가 그냥 영장이 날라온 거예요. 네. 교회를 내려놓을 수 없는 상태에 그렇게 했었는데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 내려놓을 수 없어서 다시 우크라이나로 들어와 왔는데 예, 근데 영장이 날라와서 지금 상황이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 잠시 그 이야기를 좀 돌려서 네. 그 따님과 아드님 이제 인터뷰를 한번 지난번에 했는데 그때의 상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해달라고 이제 해서 다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목사님은 그 구호품들, 의약품들 이렇게 배분, 디스트리뷰트 하느라고 막 정신이 없으시고 또 그런 사진도 많이 보내주셔서 이제 봤는데 우리 사모님은 또 밥해 먹이고 가족들 챙겨야지 그 얼마나 고생이 많으신지 그때 좀 얘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때 저희 가족밖에 없었어요. 그러게요. 이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분들도 안 계시고 그래서 네. 그냥 네 명이서 같이 네. 같이 이제 물건 옮기고 하는 건데 뭐 저희가 뭐 밥을 해줄 수 있는 상황도 못했고 네. 그때 당시에는 뭐 근데 라면 같은 거 들어오면 라면서 끓여 먹고 밤이면 같이 나갔어요. 뭐 새벽이면 새벽, 밤이면 밤에 저도 같이 나가서 도와주고 뭐 사람들이 없으니까 예. 뭐 저도 같이 뛰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렇군요. 그렇게 했었고요. 또 초창기에 그렇게 하다가 저는 코로나 비슷하게 또 걸려가지고 한 몇 달을 또 돕지 못해가지고 미안한 마음이 좀 한 분 걸리면 가족 다 걸리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격리하고 있었어요. 계속 나가 있으니까 식구들이 다 그렇군요. 네 그런 상황이었고 그때 상황이 어땠습니까, 선교사님? 뭐 정신 없었습니다. 그냥 네. 연락이 오면은 밤이고 낮이고 간에 큰 컨테이너 차량이 오면 네 그 받아야지 그냥 달려가야 돼요.
거의 한 20에서 30km 정도 떨어진 지역에 큰 창고가 있는데, 아, 거기까지 그냥 가서. 시간이 아까 막 시간 총각을 다투어서 막 달려가야만 그 만나는데 네. 컨테이너 차량이 그렇게 빨리 오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또 거기 가서 1시간, 2시간 또 기다리고 또 도착하면은 그거를 다 내리고 다시 창고에다 놓고 하는데 네. 이제 슬로바키아 그 농민들에게 연락해서 좀 기중기 좀 이렇게 그 올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네네. 이렇게 리프트. 뭐라 예 리프트. 그런 거 기계를 좀 운영 좀 해달라고 요청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많이 섬겨주셨는데 네. 참 슬로바키아 분들이 감사하게도 다들 그냥 흔쾌히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좀 할 수 있었고 네. 이번 난민들 지원하는데 가장 중요했던 것은 연합이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교회와 한인 한국 선교사님들 그리고 네. 또 유럽에 있는 여러 교회들 네. 그리고 슬로바키아 현지 교회 이것이 같이 연합하니까 네. 그리고 우리 뉴욕 우리 한인 교회 모든 목사님들 성도들 함께 연합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지원들이 달려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네. 가져봅니다. 이제 전쟁이 네. 지금 1년 한 6개월 정도 지금 그 된 걸로 보는데 지금 690한 며칠 됐습니다. 예. 예. 네. 699일째 되는 것 같아요. 네. 예. 그 이제 그 현지의 사역이 초기와는 전쟁 초기와는 조금 이제 다른 양상을 좀 보이지 네. 않겠습니까? 전쟁 초기와 초기하고 지금하고요. 네. 예. 지금은 초기에는 전쟁이 갑자기 몰려왔으니까 네. 사람들이 두려움에 막, 예, 막 빠져나가고 네. 길이 다 메꿔지고 자동차가 막 그 총알 맞은 자동차도 지나가기도 하고 네. 정말 뭐 전에 전성진 형제 전하원 자매가 같이 예,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겠지만은 그때 당시 사람들의 모습은 너무나 초췌하고 트라우마에 걸려있고 마치 정신이 나간 사람들 같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많이 안정됐어요. 사람들이 네. 이제 공습경보가 울려도 개의치 않는 듯한 아, 그런 모습이고요. 네. 하지만 이제 키예프나 또는 다른 부차 지역 또는 다른 이제 그 전쟁 지역과 가까운 지역일수록 동쪽이겠네. 예, 그렇죠. 동쪽 끝으로 가까워지면 질수록 사람들이 이제 미사일 공습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빨리 지하실로 숨고 하는 일들이 네. 자주 있고요. 얼마 전에 작년이었던가요? 저기 키예프 한인 연합교회에서 네. 그 칼 세미나가 있었어요. 혹시 아시죠? 칼 세미나. 제자 훈련? 예예, 아, 그렇습니다. 네. 칼 세미나가 있어서 거길 달려갔었는데 거기에서 한쪽에서 이제 다 현지인들 모여서 칼 세미나 하고 하룻밤을 자는데 새벽에 근처에 멀지 않은 곳에서 그 큰 슈퍼마켓이 미사일 맞아서 그냥 완파되는 그런 일들도 경험했고요. 지금 네. 선교사님 그 헤브론 공동체를 섬기고 계시는데 네네. 그것이 어떤 사역하고 계시고 원래는 이제 전에 한번 나눴었던 것 같은데요. 이제 집시 어린 아이들 또는 집시 산모들을 위해서 그 공동체를 시작했었는데 네네. 집시들이 거길 오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그 집시들은 대부분 유럽으로 다 이제 나간 상태고 근데 지금 그 건물은 그 이후로 이걸 어떻게 주님 활용하실지 기도하던 중에 저희 아내 김미정 선교사와 함께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거의 한 3년 가까이 갔던 중에 네. 주님께서 저희 가정 공동체 안에 옥산나 자매를 보내주셨고 옥산나 자매와 함께 기도하며 달려가던 중에 지금은 그 옥산나 자매를 통해서 한 25명 정도의 현지 그 지역 그 시골에 살고 있는 그 분들이 이렇게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하고 영접하고 침례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지금 침례 교육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굉장히 강성 그 카톨릭이거든요. 거기가 네, 네. 그리고 그 정교회인들도 있고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들이 너무나 많고. 그리고 정신분열증 있는 분들도 있는데 참 이상하게 그분들이 이 악사나 자매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돌아오신 다음에 알코올을 끊고 정신분열 증세도 많이 완화가 돼요. 네.
그리고 정말 십자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확 달려가는 그런 모습들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네. 바로 이 공동체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고, 그리고 거기에 또 난민들이 키예브 우주고로드 센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저희 교회에 참석하는 거예요. 네. 한 10명 정도가 또다시 와서 같이 예배 드리고 같이 식사하고, 저희는 예배와 함께 식사하는 공동체예요. 네. 그래서 같이 먹고 같이 찬양하고 그리고 같이 말씀 보고 같이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예. 그 사모님 김미정 선교사님, 그 사역을 정말 시작하자마자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그런 사역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셨는데, 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에피소드를 좀.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정통 카톨릭 동네라서, 네. 저희들이 그 마을에서 한 15년 넘게 거했는데, 네. 또 불구하고 사람들이 마음 열기가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성진이와 하니가 저희 아들 딸이 어렸을 때부터 거기서 자랐는데, 또 불구하고 친구가 없어요 그 동네.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친구를 하고 싶어서 가면은 거의 이렇게 아이들을 보내지 않는. 그러니까 교회로 안 보내는 건가요? 개신교라서 그런지 그런 마음이 이제 닫혀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열지 않고. 뭐 겉으로는 뭐 좀 도와줄 수 있는 일들은 도와주고 그랬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이들이 함께 친해지거나 우리 집에 초청을 하면은 동네 어른들이 아이들을 보내지 않고 함께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또 그런 일도 있었고, 네. 또 우리 악사나 자매님이 이제 전도를 하면서 다닐 때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은, 한 사람이 개종해서 우리 개신교로 오면은 회개를 하면은 그냥 가게에서 문도 안 열어주고. 그래요? 물건을 안 팔 정도이고, 또 친척분들은 거의 대화도 안 하고, 또 맛있는 걸 만들어서 갖다 주면은 이렇게 집어 던지는 경계를 하는군요. 네, 그리고 네. 의도를 가지고 왔다는. 너 다시 복음 전하고 막 다니면은 너 다리를 분들어 놓을 거야, 이렇게까지 막 엄청난. 그러니까 신부나 동네 어른들까지도 그런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좀 어려움을 네. 겪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군요.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조금 이제 그러한 일들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경계하는 네. 모습이 아직까지 사람들한테 네.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시골, 이제 모든 우크라이나의 시골 교회들이 카톨릭이나 종교회로 말미암아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는 문을 좀 많이 닫혀 있는 현실이 그렇군요. 많고요. 교회가 없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리고 독거 노인들과 알코올 중독자들이 엄청 시골 내에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참 필요합니다. 네. 그 물품이 부족하고 이랬을 때 이제 이렇게 나눠드리는 그 사역도 하셨고, 그런데 그때는 사실은 그걸 이제 복음이 먼저냐 빵이 먼저냐 이제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빵으로 인해서 문이 좀 마음의 문이 열려지고 뭐 이런 건 없습니까? 그렇죠. 처음에는 막 필요한 게 많이 있다 보니까 네. 물건을 받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근데 예. 한 몇 번 가다 보면은 이제 우리의 목적은 그분들이 복음을 듣는 거기 때문에 이제 빵과 복음을 함께 나눴어요. 네. 근데 나중에는 우리에게는 먹을 건 필요하지 복음 필요하지 않다. 그렇게 말해요. 예, 그래서 아예 문을 딱 닫아버리고 네. 이제 그렇게 하시는 그렇군요. 그룹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전망규 선교사님 네. 어려운 가운데 사역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이렇게 해보니까 보람되고 좀 기뻤던 일 뭐 이런 거 있으면 좀 소개 한번 하시죠. 사실 이 전쟁이 터지고 전쟁이 왜 일어났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주님께 좀 많이 묻고 주님께 달려갔는데, 감사한 거는 이 전쟁 터지고 난 다음에 사실 우주고로드에서 돈바스 동쪽 끝에 지역까지 한 1800km가 떨어져 있어요. 그쪽 주민들을 볼 기회는 제가 가지 않으면은 네. 만날 수가 없죠. 그렇겠네요. 그런데 전쟁으로 인해서
돈바스 지역에 있는 도네츠크, 루간스크, 또 수미, 헤르코, 또 헤르손, 자파로지아, 마리오폴, 멜리토폴 이쪽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달려오는데 그 사람들을 제가 모은 게 아니라 그냥 와서 모여 있는 거예요. 듣고 오는군요. 아니 듣고 온 게 아니라 그냥 와서 어떤 공동체에 사는 거죠. 건물 안에. 그러니까 학교 건물, 슬로바키아에 있는 학교 건물 또는 어떤 유치원 건물 아니면 기숙사 건물에 사는데 네. 저희 가갖고 물건 가지고 와서 나눠준 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감사한 거는 다 받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 두 사람이 눈물을 흘리고 복음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한번 첫 번째 맞이하는 그 전쟁 터진 이후에 이제 22년도 2월 24일 날 전쟁이 터졌는데 저희가 4월 달에 부활절을 처음 맞이했는데 네. 부활절 케이크를 잔뜩 그 우크라이나에서 주문해가지고 사람들을 다 나눠주고 선물 다 나눠주고 성경책도 많이 갖고 와서 성경책을 나눠주고 그거 했는데 한 150명 정도가 모였어요. 거기서 예수님이 영접하는 거예요. 와 너무 감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내가 뭐 대단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들에게도 은혜고 저에게도 은혜고 결국 그렇게 해서 많은 숫자들이 예수님께 영접하는데 나중에는 이 일들을 통해 가지고 현지 슬로바키아 교회에 이분들을 연결시켜드리고 저쪽 슬로바키아에게 또 연결시켜드리고 해서 그 슬로바키아 교회가 난민들을 섬기고 저는 여기에서 섬기다가 다시 우크라이나 가서 우크라이나 현지 교회와 협력해서 하고 이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네. 네, 이제 사역을 하고 계신 가운데 기도 제목이 있으면 좀 나눠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제가 묵상했었던 말씀이 창세기 6장 8절 말씀이에요. 네. 하나님 노아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 눈 안에 있는 은혜를 발견하였더라. 저는 노아의 삶 속에서 지난 500년 동안에 이 세상의 죄악이 관영함에 대해서 너무나 고통스럽게 주님께 부르짖다가 결국 하나님 마음이 노아에게 부어지지 않았는가. 저는 지금 우크라이나 땅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데 네. 뭐 죄악이 관영함보다는 전쟁으로 고통이 너무나 많잖아요. 아픔이 너무 많잖아요. 네. 근데 우크라이나 사람들한테 또는 전 열방 온 열방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가를 좀 생각하고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총알이 더 필요하기보다 어떤 빵과 다른 것보다 없어질 일시적이고 또 부분적인 그런 복음의 내용이 아니라 영원한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정말 하나님 눈 안에 있는 그 은혜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들에게 더 필요하지 않는가. 저는 정말 기도 제목은 다른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가 이기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또는 빨리 전쟁이 끊어졌으면 예 끊어져야죠.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이겼으면 좋은 거는 저 개인적인 마음이지만은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되어야 될 게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하나님 눈 안에 있는 그 은혜를 발견케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꼭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 네, 우리 사모님. 저는 기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이제 서쪽에 있는 현지 교회들이 많은 난민들을 수용해서 지금까지도 숙소와 또 먹을 것을 이렇게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제 교회들이 지치지 아니하고 전쟁이 언제 끝날지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도 많은 수고를 하고 있는데 지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 그 난민들이 복음을 듣고 지금도 한 달에 뭐 20명, 15명씩 이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그 일들을 보면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교회들이 지금까지도 섬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기도해 주실 때 그들이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께 돌이켜 돌아올 수 있도록 또 교회들이 지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 붙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그 뉴욕 기독교 방송 청취자 여러분들과 그 뉴욕과 뉴저지 이비 동부에 있는 교회들에게 또 교인들 한번 인사하시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한 분씩 해주실까요?
예. 뉴욕 기독교 방송국의 이 모든 청취자분들, 그리고 뉴욕과 뉴저지 지역에 있는 우리 모든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한 가족, 대신 우리 모든 교회 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가 됐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함께 열방을 섬길 수 있다는 거, 저희에게 큰 은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 가져주시고,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열방이 회복됨을 통해서 목격하기를 간절히 또 구하고, 그렇게 다음에 또 찾아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뉴욕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님들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가장 어려울 때 사랑과 또 물질로 후원해 주시고, 또 지금까지도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여러분들도 지치지 마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사랑으로 함께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석진 목사가 만난 사람,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전만규, 김미정 선교사님과의 인터뷰로 진행했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